안녕하세요, 먹설입니다. 2등급 순수 티타늄 플레이트입니다. 티타늄은 양극산화로 다양한 색을 얻을 수 있는데 부하에 상관없는 일정한 전압이나 전류를 가해야 정확한 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티타늄 아노다이징은 DC 전원 공급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DIY로 DC 전원 공급장치 대신 9V 배터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9V 배터리로는 원하는 정확한 색상을 얻는 게 어렵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은 어쩌면 당연한 이유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티타늄이 커서 잘라야겠습니다. 확실히 톱질 느낌이 철과는 다릅니다. 티타늄 가공이 어렵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티타늄은 가공 시 발생하는 물리적 현상이 강철 가공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특히 열 역학적 반응성은 아주 커서 가공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순수 티타늄의 경도는 강철의 60% 정도로 사포질은 잘 됩니다. 주방 세제로 1차 탈지하고 왔습니다. 아세톤과 알콜로 한 번 더 닦아줍니다. 마이너스 전극으로는 알루미늄, 구리, 스테인리스가 있는데 저는 스테인리스 용기를 사용하겠습니다. 반드시 마이너스 전극은 티타늄보다 커야 합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붕사입니다. 붕사는 약국에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에 판매합니다. 한 개가 제가 들고 있는 병의 반 정도 들어갑니다. 참고로 붕사는 나트륨이 포함된 천연 광물이며 붕사는 붕사에 산을 가해 나트륨을 제거한 산소산입니다. 붕사와 물의 적정 비율은 약 1:10인데 조금 달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물은 40도 정도의 수돗물입니다. 증류수가 아닌 수돗물을 사용한 이유는 티타늄 양이온이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반응이라서 환원 반응처럼 다른 이온과 결합할 가능성이 없기에 굳이 증류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맑아질 때까지 저으면서 녹여주면 됩니다. 붕사는 액체에 점성을 주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붕사가 들어간 슬라임 때문에 아이들의 안전 문제가 있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이제부터 9V 배터리로 티타늄 아노다이징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극산화 공정은 정전압 모드, 정전류 모드 또는 두 가지 모드가 혼합된 형태로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9V 배터리로 그게 가능할까요? 배터리는 자기방전 등 배터리 특성이 조금씩 다릅니다. 문제는 각각의 배터리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배터리의 공칭 전압은 9V입니다. 새 배터리라도 전압이 조금씩 다르고 부하에 따라 전압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합니다. 스테인리스 용기는 마이너스 극에 연결됩니다. 저야 샘플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티타늄 제품이라면 티타늄 와이어나 알루미늄 선을 걸어서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티타늄 아노다이징은 정전압 작업에서는 대개 1-2초 안에 완료됩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전해액에 들어가는 순간 전압이 떨어지는데 전해액에 따라 1V 이상 순간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떨어지다 멈춥니다. 그래서 짧게 담그고 빼기를 반복하여 색을 확인해야 합니다. 컬러 샘플의 어두운 반사를 감안하면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배터리 두 개로 해보겠습니다. 색이 조금 바뀐 게 보입니다. 산화막이 두께에 따라 빛의 굴절률이 바뀌어 색이 달라 보이는 것이니 젖은 표면을 닦아주면 색이 제대로 보입니다. 색을 비교해보면 택도 없습니다. 14V에서 15V 사이 정도 되겠네요. 정전압 공급이 안되니 전압 강화가 일어나 산화막이 원하는 만큼 생성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두 가지 색이 동시에 보이니 이쁘긴 합니다. 몇 번 더 담가 보겠습니다.
집게 가까운 곳만 15에서 16볼트 사이가 나왔습니다. 배터리 3개로 가봅니다. 23볼트에서 24볼트 정도의 색입니다. 배터리 3개 27볼트에서 나오는 색이 아닙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사용하기에는 이 티타늄은 큽니다. 작은 티타늄으로 해보겠습니다. 전체에 다 나오기는 했지만 23에서 25볼트 색밖에 안됩니다. 티타늄 반지 말고 더 작은 제품은 없을 듯하여 다시 큰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 몇 번 더 담궈봤습니다. 얼룩덜룩해서 보기에 안 좋습니다. 배터리 4개입니다. 충분히 감전될 수 있는 전화비번호 조심하셔야 합니다. 배터리는 4개지만 나타난 색은 뭐 그렇습니다. 배터리 5개 결과입니다. 파란색과 녹색이 섞여 있습니다. 배터리는 45V이기 때문에 골드 컬러가 나왔어야 합니다. 배터리 14개 126V입니다. 전압이 높아 긴장 상태로 카메라 노출 조정도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개 더 추가해서 16개 144V입니다. 물론 아노다이징 시에는 전압강으로 낮아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태양과 구름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나 봅니다. 전압이 높을 때는 절대 마이너스 극과 닿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배터리는 정전압 모드가 안되니 아노다이징 하는 동안에도 전압의 변화가 계속되어 일정한 두께의 산화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를 사용하신다면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작업하셔야 합니다. 작은 사이즈, 낮은 전압으로 아노다이징 작업을 하시는 것이 최대한 실패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티타늄의 색은 산화층의 두께에 의해 나타나므로 높은 전압에서 형성된 산화층은 낮은 전압에서는 얇아질 수 없기에 순차적으로 색을 바꾸신다면 낮은 전압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방금 9V에서 만들어진 산화층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위쪽의 산화층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긁히거나 벗겨지는 정도는 보시는 것처럼 꽤 강합니다. 웬만하면 문제가 없는데 날카로운 긁힘에는 산화층이 벗겨집니다. 전의 액을 베이킹소다로 사용했을 경우 오래 담궈두면 이런 식으로 산화층이 떨어져 나가게 되니 짧은 시간 담궜다 꺼내면서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배터리를 사용하여 티타늄 아노다이징을 하는 작업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